호그와트 익스프레스 콜렉터스 에디션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거대한 호그와트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또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레고 조립을 계속 못했고요. 이번에 또 엄청난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또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선생님, 조립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녀석,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콜렉터스 에디션 되겠습니다. 76405. 네, 649,900원. 65만에서 100원 빠진 녀석이고요. 네, 피스도 5,129피스. 피규어도 무려 20개. 20마리나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녀석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기차 모양이에요. 근데 이 기차가 우리가 단순히 보통 이제 가지고 노는 돌리는 용도의 기차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기차 생각하면 그 안에 한 피규어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실제 피규어 사이즈? 네, 그 정도를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118cm, 그죠? 요 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라이트 브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세 개나 들어가 있다. 네, 말포이도 살짝 보이고요. 5972, 호그와트 급행 열차의 실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자라있는 어느 정도 중간쯤에 네,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론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차를 돌리는 용도로 쓰면 좀 갖고 노는 장난감용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는 레일도 그냥 턱, 피규어 턱, 네, 이렇게 뭐 기차 턱 이렇게 딱 높고 전시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서는 총 4권이고요. 네, 스티커도 한 장 들어가 있고 봉지수가 꽤 많습니다. 아, 넘버링 되어 있는 거는 45봉지, 엄버가 없는 거 2봉지에서 총 47봉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립 영상부터 보시죠. 지금 네, 테이블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거대한 호그와트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립 시간은 한 5,200여 피스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4일 동안 나눠서 1시간씩 뭐 2시간씩 이렇게 조립을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요거 한 량, 네, 앞에 기관차 하는데 하루 걸렸고 요거 네, 반나절 좀 걸렸던 것 같고 요거 거의 이틀 잡았던 것 같고 네, 요거도 반나절 만에 완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 지금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릴 텐데 또 재밌는 숨어있는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나눠서 해볼게요. 요게 지금 대합실인데 요거 일단 내려놓고요. 이거 조립하면서 오, 이렇게까지 크게 붙이나 싶었는데 이게 다 들어가나 싶었는데 다 하나씩 다 올라가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티켓. 네, 요게 있어야 됩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 티켓입니다. 9와 4분의 3 승강장에 가라. 네, 편도입니다. 원웨이 티켓. 아, 너무 오랜만이죠. 보통은 이런 명판 정도 좀 크게 돼 있는 게, 그죠? 이런 데 원래 붙기 마련인데 티켓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예, 귀여운 표현 방식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네, 기차들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건전지 넣어서 돌리는데도 조금은 한계가 있을 정도의 무게여서 이렇게 딱 잘라서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증기기관차의 느낌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윗부분에 지금 굴뚝 부분 지금 두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뒷부분을 돌려주면 돌아갑니다. 네, 요 바퀴들 이렇게 구현을 해줬다. 그래서 앞에 작은 바퀴 두 개는 움직이지 않고요. 뒤에 큰 바퀴 세 개, 그러니까 세 쌍 움직여집니다. 자, 조금씩 떼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렇게 얘를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투명 브릭으로 이렇게 고정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차가 어둠을 아우 아니지. 네,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의
열차 길이는 엄청나게 선로가 길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호그와트 급행 열차 요 작은 원래 시리즈들도 제가 조립을 해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랑 뭐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뒷자리도 일단은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이제 운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우리 기관사분 네. 빨간색 버건디 옷을 입은 이 기관사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석탄 넣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신기한 거야. 아니 마법 학교인데 석탄을 왜 넣는 거지? 그냥 마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5972번 열차다. 그리고 호그와츠 캐슬로 간다. 목적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뭐지? 호그와츠 익스프레스 급행 열차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특별할 거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모양 자체를 잡는 데 있어서 앞에 좀 작고요. 중간에 좀 커지고 조금씩 더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 모양 잡는데도 조립은 꽤나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 부분들에 라이트까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거까지 구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브릭은 네, 뒤에 객실에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의 테크닉 부품들을 넣어서 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단순하고 네 앞에 석탄들 떼는 거 아마 여기다가 뭔가 넣는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데 네 까만색 2x2 원형 브릭이랑 1x1 브릭들을 쌓아놓으면서 이렇게 뭔가 석탄 느낌일까요? 이렇게 연료 느낌을 네,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여기서 뭐 열었을 때 안에 비밀의 뭔가 공간들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이 아래쪽은 그냥 탁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중간에 뻥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기차 바퀴도 6개가 단순하게 들어가 있다. 요 레일을 거기에 딱 그냥 올리는데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조금 심심해요. 딱 그 기관차와 객차만 딱 연결되면은 뭔가 안 이쁜데 특히나 이 호그와트 급행 열차 가운데 요게 좀 있어주면서 뭔가 엣지가 있어졌다. 뒷부분도 굉장히 단순하고 앞부분은 네, 요런 식의 뭔가의 네, 특징적인 디자인을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묵직하고 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재밌고요. 보시면 어? 뭐가 하이라이트야? 그냥 뭐 좀 단순하지 않아?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열차 뻥튀기 해놓은 느낌이지 않아? 네,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숨은 기믹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 자체는 아까 앞에 기관차처럼 뭐 돌릴 때 움직여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순한 바퀴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죠? 우리가 옛날 기차나 뭐 요즘 기차나 그죠? 아랫부분, 뭐 윗부분에서 본 그런 거 아닙니까? 요런 이제 막 꼬인 호수 같은 것들 그죠? 앞뒤에 문들이 다 2개, 2개, 양쪽에 2개에서 문은 총 6개가 들어가 있어요. 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위에 요런 부분들, 네, 라이트 브릭입니다. 첫 번째 여기 앞쪽에 네, 객실에 불이 들어오고요. 가운데 객실 불이 들어오고 뒤쪽 객실에 불이 들어옵니다. 앞에 첫 번째 객차예요.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살짝 여기 애기들 보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뭔가 무시무시한 네, 실루엣이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 아 여기 얼굴 진짜 잘 보이네요. 해리와 네, 루나 러브굿 이렇게 얼굴이 보입니다. 요건 또 컬렉터스 에디션답게 열려집니다. 이거를 이제 열고 보면 더 재밌겠죠. 아 여기 말포이는 기가 막히게 뭐 문 잘 보이네요. 여기 뭐 열어도 그죠? 말포이는 지금 내리는 그 느낌을 좀 주려고 했고요. 하나씩 열었을 때의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떼주면 여기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네, 섹션으로 만들어놨어요. Has anyone seen a toad? 네, 두꺼비 봤니? 하면서 들어옵니다. So? Has anyone seen a toad? A boy named Neville's lost one. 이런 개구리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이 삼총사가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케버스도 보이고 뒤쪽으로 뭐 초콜릿들 네, 이런 뭐 장난감 느낌들이 보입니다. 요때는 다들 그죠? 피규어가 아기 때여서 네, 숏다리들을 셋 다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사복 입고 있고 헤르미온드만 또 모범생답게 딱 교복 입고 등장했던 요 장면을 추억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소품들과 함께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불 들어왔을 때 앞에 라이트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들은요. 여기가 이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섹션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다크한 느낌 있죠. 그래서 I think someone's coming aboard. 그죠? 론이 얘기하면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해리와 루핀 교수가 타고 있고 이쪽으로 보면 론과 헤르미온누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자랐어요. 좀 자랐다고 숏다리인데 또 구부려지는 또 이런 하체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서 라이트를 켜주면 네, 이런 느낌. 여기가 이제 해리포터 혼혈 왕자에서 이 루나 러브굿을 만나죠. 원래는 여기 있는 이 드레이코 말포이 가방 뒤지다가 걸려가지고 아예 멈춰지는 마법을 당하죠. 이렇게 다 자란 느낌인데 이런 투페이스 요거 너무 귀엽죠. 요 안경 쓰고 해리를 찾아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깨알같이 다 투페이스로 표현을 해줬어요. 또 라이트가 당연히 들어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열립니다. 네, 조금 더 큰 파츠로 열리고요. 와, 뒷모습 어떻습니까? 헤르미온느와 디멘터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죠. 뒤쪽도 이렇게 라이트들 뭐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느낌들도 표현해줬고 복도 느낌이 꽤나 나죠. 역시나 이렇게 네, 여다지는 저는 이게 굉장히 귀여웠어요. 요 조금 더 연장되게 만들어서 요거를 조금 더 진짜 가볍게 여다지문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렇게 일반 기차 사이즈면 절대 구현하지 못하는 이 복도까지 구현을 해줬다. 그래서 크기가 깡패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사람이 억지로지만 지나다닐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객차 내부뿐만 아니라 이 뚜껑도 이렇게 열려서 네, 내리는 이 통로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곳을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조립 재미를 또 좀 두는 게 그냥 실제 문으로 뭔가 여다지 기믹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스터드 있잖아요. 이 스터드가 이 여다지 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얘가 잡아주는 거고요. 자, 뒷부분도 이렇게 열어보면 네, 마법의 이런 사탕들, 뭐 초콜릿, 개구리 초콜릿 이런 거 파는 마녀 되겠습니다. 뭐 1편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숙사별로 네, 가방 색깔과 크기가 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승강장 되겠습니다. 승강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지죠. 여기 요만큼 딱 잘라서 갖고 온 느낌이 있고요. 지금 기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게 레일을 아래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해리포터가 지니 위즐리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셋 낳잖아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뭔가 파트 2가 이제 조금 더 진행되지 않나 뭐 그런 약간 뉘앙스를 주는 마지막 장면을 또 표현해줬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 두 명 너무 신기하다. 이 친구는 뭐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후플푸프와 네, 레번클로우의 그냥 학생 네, 엑스트라가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버스 세베루스 친구의 네, 짐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청장 있고요. 열었을 때 뭐 있습니까? 옷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 너무 좋죠. 그리고 앞에 항상 보여드렸었던 마법 지팡이 네, 이런 깨알 디테일 네, 끌차 있습니다. 이 후풀푸푸 학생의 끌차는 좀 더 다르네요. 그죠? 여기 지금 네, 9와 4분의 3 승강장 티켓 있고요. 부엉이 하나 또 있고요. 열었을 때 아, 후풀푸푸 그 목도리 같은 거 양말, 셔츠 이런 것들 있네요. 이거 뭐 먹을 건가요? 이것도 깨알 재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 보면은 또 어?
약간 심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뒤쪽도 이렇게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똑같고요. 아무튼 너무 예쁘고 9화 4분의 3 승강장을 이제 통과해서 나온 또 그 마법 학교로 가는 이제 승강장들까지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고 거대한 호그와트 성으로 가는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큰 스케일들의 제품들은 사실 좀 전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나 120cm가 되는 이 길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도 조금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은 이제 어려운 가격대다 보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사야 될지 대리 만족해야 될지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헤르미온느가 찾던 그 토드 어디 있냐? 객차 뒤쪽에 보시면 자 저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자 이렇게 네 어두운 이 구석에 네 이 두꺼비가 네 녹색 두꺼비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